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달라지는 미디어의 보도를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이슈는 같습니다. 북한, 특히 요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는 북한의 현재의 움직임과 함께 지금이 과연 2차 정상회담을 해야지 될 때냐. 북한은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하는데 묘하게도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산발적인 게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잘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이어져야지만 된다. 나아가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조약으로 나가야지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은 그 조직된 그 단체에서 제가 처음 보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런데 규모는 제법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벌써 공동 성명을 그 마련을 하는데 많은 개인과 단체를 가입시킨 것을 보면은 그게 이제 한 사람, 한두 사람이 그냥 뭐 본인이 열정이 있어서 하는 일들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Vox라는 BOX라는 저널리스트들은 많이 보고 있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매체가 했었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아주 안 좋은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 더군다나 북한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북한은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스티브 비건 북한 특별대사가 임명이 되고 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적절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포드사의 그 해외 부문 부사장을 했으니까, CEO를 했으니까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 전에 뭐 큰 관심이 있었겠어요? 잘 모르는데 임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그 북한에 잘 준비된 미국에 대한 전략 때문에 미국이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말 그대로 문외 아닌 사람을 대북 특사로 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점이 지적되기도 하고 일단 뭐 스티브 비건 그 특사가 한국에 가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했지만 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동행도 하고 했었어도 북한의 실제의 자신과 그 급이 맞고 얘기를 해야지 될 그 카운터 파트는 못 만났다는 거죠. 뭐 물론 스티브 비건 특별대사의 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일을 해야지 될 때도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박스가 지적을 하기를 실무팀이 미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전에 어떠한 것을 마련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2차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건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1차 때보다 또 더하게 좋은 그 사진 찍기 기회를 주는 것이고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그 평이한 그런 그 일반적인 국가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박스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아직도 그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안에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국영방송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의 국영 매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또 북한의 국영 매체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전폭적으로 듣고 보고 읽고 하는 그런 매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한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요즘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그 전하는 매체니까요. 글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하기를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9년도에는 북한 방문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 바티칸에서 보도를 했다. 이게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한글판이 있고요, 영어판이 있습니다. 한글판보다는 같은 이 똑같은 이 아리글인데 영어판이 더 자세히 전했거든요. 한국판 같은 경우는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이 북한은 좀 힘들 것 같고 더군다나 그 많은 여행 스케줄 잡힌 것 중에서 다 다른 나라들은 북한보다 좀 일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북한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영어판은 뭐 전문가들과 여러 명과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보이스 아메리카가 이제 이 바티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답변을 한 당사자의 이름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글 매체에서도 영어 매체에서도 똑같았는데 영어 매체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같은 사람이요. 94년도에 북한 핵 협상자였잖아요. 미국 측.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의 여러 가지 그 핵 사태를 보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9년 북한 방문이 불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인권 같은 것을 굉장히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북한을 합법 국가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만날 때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로버트 갈루치 전 그 핵 협상자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북한 관련 바티칸 북한 관련 전문가가 그 로버타 코엔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한의 종교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야지 되고 더불어서 표현의 자유도 없으며 또 북한이 지금 그 잡아두고 있는 기독교인도 석방을 해야지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황이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 바티칸 말이라고만 했지 누가 그 책임 소재는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는 그 밖의 매체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모든 언론이 어제 오늘 강조해서 보도하는 게 특히 이제 제일 먼저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에 더 부담을 해야지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이 액수가 정해지는데 올해 12월 31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게 하는 것 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 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요. 현재 2만 8,500명 그 미군이 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1년에 8억 3천만 달러를 그 지원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 더 힐 모든 매체가 다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인용을 해서 전하는 것에 따르면 현재 8억 3천만 달러를 매년 한국이 미국에 지불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억 2천만 달러에서 12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를 받기를 원한다. 그럼 16억 달러를 받기를 원하면 지금의 두 배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장사하는 거죠. 항상 이런 식이죠. 모든 무역 같은 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워낙에 거대한 미국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냥 다 수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16억 달러 두 배를 불러서 결국은 협상에서 어느 쯤에선가 딱 그
잘라내겠다는 얘기잖아요. 16억 달러 처음부터 다 받으려고 부른 값도 아닙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장사하듯이 하니까 그 표현 자체를 그렇게 다 받으려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장사는 숭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와 국가 간의 장사가 조금 신사적이지는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그 뉘앙스를 그렇게 전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16억 달러나 두 배나 올려서 아 그러십시오 하고 돈을 싸서 줄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길 원치 않고 야당도 정말 거의 오랜만에 거의 처음은 아니겠지만 다 뭐 다섯 군데 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을 해서 예 그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미국 언론은 뭐 그 정도만 얘기하지 절대로 그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것이 꼭 한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호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그 힘의 위치, 지위를 확보를 하고 중국을 딱 그 겨냥을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런데 미국 언론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부터 아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캠페인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네이션이라는 잡지는 뭐 비교적 온건한 그런 그 잡지인데 정평이 있고요. 권위 있는 그런 잡지인데 이 네이션의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그리고 피스 트리디 나우 네트워크 이렇게 두 군데의 말하자면 그 비영리 조직이죠. 한국 정부의 조직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두 군데를 그다지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라는 곳은 2015년도에 미국에서 미국 시민그룹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로스앤젤레스나 서부가 기반이 안 돼서 그런지 저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고요. 또 그 피스 트리디 나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 조직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어떤 목적이 있으면 쫙 이렇게 그 조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굉장히 많은 130개 정도의 미국 민간 단체 뒤에 보니까 개인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한국전을 이제는 끝내고 평화조약을 맺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군데 조직이 네이션에 공동으로 기고문을 냈는데 아니 전쟁이 끝나고 뭐가 끝나고 휴전이 끝나고 60년도 더 지났으면 이제는 정말로 정말 그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요. 진짜로 끝낼 때도 됐지 하는 그런 내용의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주요한 맥만 그 전해드리겠는데요. 2018년은 정말로 역사적 전환의 해였죠. 뭐 다 인정하죠. 한반도로서는 남북 정상회담 몇 번 있었고 또 그 북미 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두 단체는 특히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달에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선언한 것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서의 그 회담 그 이후에 나온 성명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실제로 그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많이 그 줄였고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뒤에 미국과 약속한 것을 너무 많이 지켰다. 이 매체 두 군데는 매체가 아니라요. 조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테스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풍계리 핵시설을 파괴했고 뭐 등등 미군 유해를 보내고 많은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는데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미국에는 달랑 한 개를 써놨습니다. 임시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런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했어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뭔가를 해줘야지 된다. 지금 북한이 해준 것이 미국이 해준 것보다 숫자로만 따져도 5대 1, 5배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전쟁을 끝내야 된다. 정말로 정말로. 그리고 확인 가능한 조약을 맺어야 된다. 핵전쟁, 재래전쟁 위협을 그로써 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이요.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완전히 뭐 핵 파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같은 경제 제재가 북한 일반인들에게만 해가 된다. 그리고 미국 시민을 북한에 방문하게 해야 된다. 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인도적인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평양과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두 군데 조직이요. 그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와 피스 트리디 나우 네트워크이 네이션이라는 잘 알려진 그 잡지에 공동으로 보낸 기고문입니다. 그리고 뉴스위크가 조금 그 다른 시각에서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 뉴스위크의 탐 그 어커너라고 북한 문제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쓴 건데 뉴스위크도 지금까지요. 거의 모든 다른 미국의 진보 매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그 손잡으려고 하고 손을 내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탐 어커너 씨의 기고문은 반대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계속 만들고 있다. 8월 현재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들버리 인스티튜트의 그 위성사진 분석으로 나왔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CSIS에서도 또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스가 그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됐었던 그런데 이분은 그런 모든 일들 미사일 기지 확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평화를 위한 대화는 잘 돼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8노스의 조엘 위트 씨, 그 디렉터요. 뭐 이분도 누구보다도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에 관한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심지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그곳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위성사진에서 나온 그곳에서 개발한다고 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뭐 이런 것을 중단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38노스의 조엘 위트 디렉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많은 그 미국 그 매체들 전문가들이 어떠한 박스 안에 갇혀버려가지고 지난번에 그 CSIS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얘기를 한 북한이 뭐 이렇게 뭔가를 그 핵실험이 아니라 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그 보도를 했잖아요. 알려졌잖아요. 그런 것에 갇혀버려서 아니 그런 작은 활동을 가지고 뉴욕타임스는 큰 기만이라고 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그 같은 보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았었다 하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미국은 CSIS가 얘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미들버리 연구소가 지적하는 것이던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미국이 먼저 탁 그 포괄적인 전쟁 끝났다 하는 종전선언을 테이블에 올려놔야지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이분이 얘기하기를 워싱턴과 언론의 기본 문제인데 믿지 않는 거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떠한 그 평화적인 회담이 좀 진정성이 있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그 안보 보장을 해주기 전에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해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뉴스위크가 실어준 그런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보도는 워싱턴포스트가 전한 것인데요.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단지 제가 워싱턴 포스트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이제 긴 길이의 기사였어요. 제법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북한과 관련된 그리고 그렇게 재벌을 뭐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재벌 그 개혁은커녕 오히려 평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파워풀하게 재벌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되던 때와는 완전히 지금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패, 정경유착 이런 것을 많이 말했었고 그게 이제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서 제가 워싱턴포스트의 단어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또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탄핵된 대통령이 수감됐고 2017년 1월 달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그 뿌리 깊은 사악한 재벌이다 이런 형태의 그 캠페인을 많이 그 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8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경제 민주화는 계속 가져가기는 하지만 부자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은 더 이상 표현이 안 된다 청와대로부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 LG, 현대 등 국제적인 이 브랜드가 뭐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등등 이제 그 필요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북한 문제죠. 무엇보다도 북한에도 이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는 북한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경제개혁 없음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그 회담을 할 때 그때의 지지율이 77.4%였다면 지금은 11월 달에요. 48.8%, 뭐 50% 아래 뭐 그 부근에 지금 있잖아요. 이유는 뭐 경제가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두 번째로 말하자면은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북한 협상이 꽉 막히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점점 내려가는데 연간 지금 한국이 그 경제 성장률이 2.5%에 실업률이 3.9%. 미국이 조금 더 낫네요. 연간 뭐 경제 성장률도 3.5%는 되고 실업률 3.7%죠. 최저임금 인상을 뭐 16%나 했고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일주일에 52시간으로 늘려서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 나름대로 노사는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부품회사는 부품회사 나름대로 다 불만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품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재벌에 납품하는 이런 그 부품회사 또 뭐 그렇지 않아도 마진이 적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한국에 굉장히 많은 좌배 글쎄요. 워싱턴 포스트가 90%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나 됩니까? 이런 재벌과 관련된 작고 뭐 중간 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 근무 시간이나 최저임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만이 많고 노조도 분노를 해서 약속을 깼다는 거죠. 최저임금을 그것밖에 안 올려? 16% 올렸으면 많이 올린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워낙에 안 올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 내용을 쭉 보도를 하면서 왜 그 하루짜리 파업했었잖아요.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지적들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역풍이 올 것이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이 속도나 그 이 뭐 여러 가지가 너무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하는 그 분위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 부분에 하나를 더 첨가를 하자면 노조에 대해서 친노조 정책 이 없다. 노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전했고요. 재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너무 그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사법
언론, 학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뭐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 재벌을 북한 문제 때문에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뭔가 그 재벌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그 걸끄러운 거죠. 상당히 그 걸끄러운 곳.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두 명 대통령이 25년, 15년 선고를 받고 부패 혐의로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은 1년 구치소에 있다가 석방됐고 뭐 신동빈 롯데에도 마찬가지고요. 8개월이었었던가요? 뭐 비슷한 혐의입니다. 지금 그 재벌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막고 있다 하는 분위기도 많다는 겁니다. 재벌 때문에 혁신의 기회가 없고 혁신에 대한 그 인센티브도 없고 근본적인 이 구조적인 그 재벌과 관련해서 변화가 없이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많이 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장이요. 공정무역위원장은 뭐 이 위원장 되기 전에는 정말로 그 반재벌 운동가였잖아요. 뭐 재벌의 그 저격수라고 얘기가 됐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이 자리에 가고 나서 그 전에 그 운동을 할 때와 액티비스트로 그리고 그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정부에서 직책을 받고 갔었을 때 처음에 했었던 일도 그 달랐어요. 재벌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지 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었고 말도 보드라워졌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했었죠. 그때 그랬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김상조 그 위원장이 2004년도에 삼성에 대해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다고 얼마나 그 무시무시하게 그 사회적으로 운동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정부에 들어가자마자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재벌이 국가 경쟁 파워의 핵심이다 이런 말도 했나요? 저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까? 재벌이 국가 경쟁 파워의 핵심이다. 재벌을 깨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벌이 자발적으로 행동 변화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워싱턴 포스트가 김상조 위원장을 이렇게 볼 때는요. 그래서 이게 그 불과 18개월 전 이 정부에 들어가기 전과는 너무 달라졌다는 건데 그게 김상조 위원장의 뜻일까요? 문재인 위원장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면 안 될까요? 아니면 또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경제 분야이든 어떤 분야이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또 다른 청와대 내부의 내부 내지는 외부의 세력의 뜻일까요? 김상조 위원장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니까 이렇게 뭐 거의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이뤘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 김상조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내 좌분 혁명에 의한 혁명을 끝내는 것이다. 말이 너무 형이 상학적이네요. 아무튼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한국의 그 진보 정권을 굉장히 사랑했었고 존중했었고 한국의 군사정권, 독재정권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말을 많이 했었던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이슈라던가 이렇게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내용도 과연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미국의 매체가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평가를 할 만한 그런 그 위치는 아닙니다만 뭐 표현의 자유니까는요. 조금 시끄러우셨어요? 네,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오후에 발표가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고 선거자금과 관련해서 또 어떤 여성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이에 관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백악관 내부와 장관들 그쪽에 흔들림도 있고요. 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